자, 주지수님께 합장 갑니다. 공연 많이 해요. 어디 가요? 서울에 가요? 네. 서울도 잘 먹었어요. 한창 들판에서 뛰어놀던 동자 스님들. 갑자기 운서 스님을 빙 둘러싸고 온갖 구애 작전을 펼칩니다. 여기다. 고마워. 아. 오, 떨어졌네. 나 아니 올라갔다. 스님 꽂아줄 거예요? 아니요. 어, 해보세요. 꽂아줘 보세요. 스님. 내가 좀 고맙습니다. 결혼해 달라고 스님하고? 네. 어머나. 감사합니다. 오, 스님 큰일 났네. 운서 스님께 깜짝 청혼을 한 진호 스님. 좋다고 해야 할지 싫다고 해야 할지 운서 스님께서 적잖이 당황하신 듯 하네요. 아, 누가 먼저 달리기 1등 하나 보자. 누가 선생님 먼저 1등 하나. 아이고, 그만 진능 스님이 넘어지고 말았는데요. 넘어졌어? 어, 또? 왜 넘어졌어? 달리다? 아니요. 괜찮아요. 아파요, 안 아파요? 안 아프지요? 뭐예요? 아닌데, 울고 싶어서 우는 것 같은데, 안 아픈데. 어디 스님 눈 보세요. 스님 눈 보세요. 스님 눈 보세요. 눈물 이제 끝쳤어요? 갈 수 있겠어요? 어, 그럼 가보세요. 일어서. 내 꽃 주세요. 가자. 꽃은요? 가자. 어? 내 꽃 버렸어요? 그냥 가세요.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. 아, 엄마한테 주려고 해. 아, 다음에 또 줄 수 있어요. 오, 매실이 달렸어요. 따지 말아요. 아직 안 익었어요. 나고 싶다. 나 자, 이리 오세요. 먹고 싶다. 무슨 향기 나나? 선생님, 나 이거 떨어져서. 거미줄이다, 거미줄. 나 떨어져서요. 이거 주웠어요. 사찰 생활에 많이 적응한 듯 제법 의젓해 보이는 동자 스님들인데요. 그러나 그 의젓함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. 눈 감아요. 스님 눈 감으라 했어요. 다른 스님 때리는 마음은 예쁜 마음이야, 미운 마음이야? 어? 스님이 여기 놓고 갑니다. 동생 스님을 그렇게 때리면 돼요? 어? 선생님이 먼저 때렸어요. 진호 스님이 형하잖아요. 형아, 스님 참을 수 있잖아요. 못 참아요? 예쁜 마음 연습 매일 하는데. 악수하세요. 미안해하세요. 안아줘요. 손 잡아요. 빨리 와요, 이제. 손 잡고 와요. 우는 것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발길을 옮기는 동자 스님들.